반도체는 검색기에 떴죠. 그리고 검색기 뜬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자 사인이 세 번째 나가고 있고 라이브 방송 개장 초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쪽에 매도가 일부 이제 부담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에서는 뭐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수 있는 문자 부분이 발송되고 이제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만 아 나는 위로 기준을 잡다가 계속 놓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일단은 어찌됐든 자 VI까지 발동이 됐습니다. 요번 문자는 좀한 템포 위로 발송을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게 뭐 쉽지는 않아요. 라이브 방송에서조차도 오늘은 뭐 차분하게 일찍 그 설정 범위가 잘 잡혀준 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3%, 5%, 그리고 7% 굉장히 그 변동폭이 많이 나오는 기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갔단 말이죠. 거래 대금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최상위로 올라와 있어요. 3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거래 대금 최상위 종목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돌려지고 있는 프로그램 들어오면서 돌려지고 있는 쪽도 있고 매우 긍정적인 그 흐름에 놓여져 있는데 지금도 못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심각한 표현으로 심한 표현으로 꼬리를 길게 달고 진짜 막 미끄러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편입 설정 범위입니다. 예, 지금 가격에서 그렇게 해서 VI 이후에 한번 훅 밀고 내려갔다가 돌릴지 아니면 뭐 바로 재차 뿜어져서 들어올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VI 진입되고 난 이후에 흐름의 변동 속에도 15%까지 따라오시면 돼요. 교육 자료 한장 올려주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15%까지 따라 붙는다. 최대폭 고 기준에 교육 자료 올려주시고 지금 현재 거래 대금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거래 대금이 이제 뭐 조금씩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겠습니다만 거래 대금 최상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거기에 이제 그 마지막 문자 매수자인 나간 부분이 6월 26일 날 3만 700원에 한번 나갔어요. 3만 700원 26일이에요 이때가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이 23일 날에도 두번 문자 나왔어요. 23일 날에도 그래서 이때 문자 나간 거를 다 이렇게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으니까 좀 줄여 놓을게요. 그래서 23일 날에는 3만 900원, 3만 200원 해가지고 그러면은 700원이니까 350원, 3만 550원의 평균 단가, 3만 550원의 평균 단가로 문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오늘 문자는 이제 35,700원이에요. 그 출렁거림에 있어서 35,700원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 잡아드린 것까지는 체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22일 29,000원, 31,000원 두번 나왔으니까 평균 단가 3만 원이네요. 22일이 3만 원 평균 단가고 그다음에 21일이 31,000원 하고 한 템포 더 나간 문자까지 해서 평균이 저렇게 돼 있고 그렇게 해서 대략적인 평균이 이제 요 정도. 그러니까 뭐 아주 밑에서 잘 잡은 것도 아니에요. 거래 터져서 쫓아붙으면 거래 터져서 따라붙으면 밀리고 또 거래 터져서 따라붙으면 또 밀리고 고생도 많이 했죠. 5월 달에 하이닉스 급등 나올 때부터의 기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기준은 34,250원의 기준이 되는 거고 또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은 현재 기준의 편입 단가가 수익 범위가 그렇게 월등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한번더 상향이 또 돼야 되겠죠. 또 돼서 지금 기준에서는 뭐 거의 4만 원 수준까지 목표 주가를 설정을 열어놔야 될 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계속해서 매수자인을 잡습니다. 36,000 지금 이제 고점 형성하고 36,250원에 고점이 형성이 됐는데 그 36,250원의 기준 돌파가 되면은 그 기준에서도 한번더 따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돌파되지 않고 여기서 맴도는 기준으로 형성이 된다면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의 대처. 그리고 오늘 그 2차 전지 종목군에서는 에코프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대로 놓고 볼게요. 그대로. 에코프로의 기준은 뭐 일부 물량입니다만 소폭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려지면 이제 뭐 땡큐한 거고, 만약에 못 돌리더라도 상관없으니까. 자, 문자 매매 사인 6월 말 거부터 해서 한미반도체 싹다 캡쳐해 주세요. 이렇게 한 두세 개씩 해서 문자 매매 사인 지금 딱딱 캡처해서 순차적으로 올려주시고, 두 번째 수급의 매수 범위를 어느 쪽으로 설정할까를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LG 화학의 기준에서도 이제 개장초에 LG전자, LG 화학 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던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LG 화학도 오늘 대략적으로 5만 주 5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질 수 있어요. 지금 뭐 교환사채 발행이 성공이 됐죠. 그래서 예상치 대비해서 이제 뭐 5배 이상의 자금이 몰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딱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동진세미캠의 전환사채 발행이 그게 악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조정을 받으니까 악재인 것처럼 설명되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악재로, 몇 년간 악재로 인식이 되어 왔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하, 이게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준 잡은 36,250원의 문자를 일단 발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렁거려서 다시 내려와 준다면 편입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오늘 그 문자가 하여간에 한미반도체의 변동성은 크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이렇게 문자가 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고, 라이브 방송에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그래서 이제 원래는 종목의 매수세인 나가기 전에 얼마의 매수 추가적으로 나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좀 한미반도체 부분에 미리 예측 그 기준 잡아드린 게좀한 템포가 계속 늦는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도 36,250원을 이미 미리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넘길 때뭐 따라붙으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식적으로는 문자 나가지 못했단 말이죠. 어찌됐건, 뭐, 지금 기준에서라도 문자를 보냈는데요. 눌려질 때 기준에서도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37,100원 이렇게 공방인데, 17%까지 우리가 안 따라붙어요. 따라붙지 않으니까 그건 뭐꼭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 범위가 LG 화학 기준으로 매수세를 낼 거예요. 일단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지금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디자인하시는 분이나 둘 중에 한분 매매 사인 캡처해서 올려주세요. 6월 말 거부터 해서 6월 중순 이후 15일 이후 거, 혹은 PPT에 없는 거부터 해서 오늘 거까지 자르고 계세요.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좀 여유롭게 67만 원으로 그러면 발송을 할 테니까, 거래가 뭐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면서 흐름은 아니에요, LG화학은. 그래서 주력주 기준에 지금 LG전자와 LG화학 주력주에서는 두 번째 문자 나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 수반하고 탄력 받아야죠. 지금 8만 3천 주면 오늘 50만 주 넘길 수 있어요. 평상시 대비해서 거래가 충분히 실려준 흐름이니까, LG화학 기준 명확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성우 하이텍 얘기했어요. 성우 하이텍도 지금 바로 문자 나갈 겁니다. 오늘 뭐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가 되고 있는데, 행복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한미반도체를 5월 달부터 해서 엄청난 수익이 아니에요. 엄청난 수익 아닌데 계속 가지고 왔고 비중 유지해 왔고, IT 기준에서의 주력 설정 범위로 기준을 잡아왔고, 거기다가 어제 뭐 셀트리온 삼형제 올려주셨잖아요. 응? 그 오후장 늦게 합병 관련해서 이슈 터지고 나서 케빈 사장님께서 자료 올려주시고, 이거 윤종두가 보면 또 짜증낼 텐데 셀트리온 되게 싫어하는데 라고 올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우리는 다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엄청난 거는 지금 한미 반도체인 거죠. 한미 반도체가
어쨌건 뭐 그냥 갖고만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기준에서는 전체 매수의 기준 설정 범위까지 다 잡힌 거니까 계속 뭐 문자가 한 템포 응? 현재가보다 한 템포가 늦었다? 그건 핑계거리가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 강도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LG화학 좀 여유롭게 매수자인 가격을 드렸기 때문에 주력주 기준은 설정 잘 잡으시고 얘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은 이제 따라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버슈팅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래대금 최상이고 10시 이전입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의 기준에 1.5%는 좀 좁죠. 20%의 등락이 나온 종목 기준에. 그래서 뭐 2에서 4%나 3에서 5%나 그 등락 범위를 설정을 해서 그 등락 범위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은 아쉽지만은 뭐 수익이 월등하지는 않지만 차익 실현 기준도 설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 이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야, 한미 반도체 부분에 설정 범위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일단은 기존 자료 보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들여다놓고 볼게요. 기존 자료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한미 반도체 예전 PPT 조금 이따 볼까요? 일단 뭐 올려드릴게요. 일단 올려드리고 이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7월 달 한미 반도체를 PPT 좀 주세요. 분명히 PPT가 어디 있을 텐데 제가 한미 반도체 PPT 다운 받은 게 없어요. PPT 좀 주시고 어우 변동이 뭐 2%까지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7,500원 뭐 38,300원에서 자 일단 굉장히 뭐 개장 초부터 오늘 이런 경우가 좀 드문데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우리 기준에서도 또 우리 종목이고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뭐 속된 표현으로 지금 뭐 신규 편입자가 계신 게 아니잖아요. 방 안에서 이제 그 주력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신규 편입하는 신규 종목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는 3에서 5% 설정 범위를 우리가 잡아놓고요. 그리고 대처합니다. 강연에 꼭 오셔서 이 종목 검색기 기준 가져가세요. 그 종목 검색기 지금 너무나 아쉬운 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일단은 한미 반도체 부분이 이탈이 됐어요. 지금 탈퇴가 돼 있는데 그저 고점 대비해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의 진입과 그리고 이제 탈퇴 범위의 신호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한미 반도체 이제 맨 처음 진입 신호가 나온 게 34,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미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 기준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추가 편입인 거죠. 그러니까 추가라기보다는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 편입하세요.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신규 편입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10시 거에서 탈퇴 신호가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저 위에 떠 있다. 일단은 제가 캡처를 해놓고 10시 거의 기준. 어제 20%대 폭등 나왔던 ISC도 이제 움직임이 있고 한미반도체 보면 어때요? 그대로의 기준에 탈퇴 신호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3% 기준이니까 절반의 차익 실현 범위를 잡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 진입 신호의 흐름은 캡처를 했고 탈퇴 신호의 그림도 이제 캡처를 할 테니까 두 가지를 다 따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따면 딱 이쁘겠다. 그렇게 해서 또다시 캡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캡처에 대한 의미가 사실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린 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입장인데.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가 잡혀요. 탈퇴를 이쪽에다 놓으면 좀 이쁘겠죠, 오히려. 그래서 재편입의 기준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한 템포 천천히 설정을 하면은 그럼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장 다, 어? 앞에 거를 제가 없애버렸네. 바보. 어? 앞에 거를 없애고 지금 또 떴네요. 어찌됐든 한미반도체 이 두 장을 디자인하신 분이 좀 합성을 해주시고 한미반도체 그 에, 풀친 오케이 그걸로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거 그 다음에 진입신호 나온 부분 여기까지 그러니까 차분히 대처하세요. 어차피 매도사인 체액실은 사인 드릴 테니까 차분하게 대처하시고 그리고 잘라서 이제 올려드리고 다른 종목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뭐 종목 검색기가 그래서 어찌됐건 정신이 지금 뭐 오늘 제가 정신이 없는 거죠. 정신이 없더라도 종목 검색기가 야 이게 있어서 효자라는 거는 저도 느끼고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는 기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은 검색기에서 튀어나오는 게 없었다면은 그냥 아이 뭐 사지? 이 중에서 뭐가 좋을까? 그죠? 그렇게 설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검색기가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검색기 기능에 대해서 활용을 좀 하시고 그리고 차분하게 8월을 또 맞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5일날 강연회가 있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제가 이제 녹화 뜨면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있어요? 13% 올라와 있죠. 그러면 결론은 셀트리온 제약의 기준도 지금 문자 사인을 못 보냈단 말이에요. 방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떴습니다라고 올려드렸고 문자 사인까지 못 보내드렸어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셔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도 지금 한미반도체처럼 디자인하신 분이 똑같이 잘라주세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제 수익률 범위도 진입 이후에 수익률 범위도 지금 뭐 7%인데 아까 10% 이상의 수익률 범위까지 형성이 됐겠죠. 요 종목 검색기를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종목 검색기를 이미 개장 초에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단 말이죠. 올려드려서 개장 초에 바로 요 그 셀트리온 제약이 86,700원으로 나오잖아요. 제가 캡처해서 올려드린 게 저건 이제 캡처해서 올려드린 거고 셀트리온 제약이 나온 게 매수 신호가 그 이전에 나온단 말이죠. 그 이전에. 그래서 이미 벌써 이제 요 가격이 7%의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6% 기준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예요. 재진입이 벌써 신호가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나머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 기준도 진입 기준이 34,500원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캡처해서 방 안에 넣어드린 부분이 한미반도체가 34,700원 뭐 큰 차이는 안 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착돼서 이제 그 매수 신호 기준에서 잡혀있는 게 34,000원 초반일 것 같아요. 34,000원 전후 뭐 이렇게. 그리고 바로 이제 뭐 문자 사인 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기준 잡아드리고 일주일 이상은 15%까지 따라 붙으니까 계속 그 기준 잡자. 그리고 이제 LG화학도 날아가자. 뭐 인천동구 선생님. 기본 거래량은 일단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문자는 뭐 어찌됐건 오늘 문자도 한 번 더 겹쳐 주셔야 돼요. 4개로. 4통이 나갔고 적게 나간 편이죠. 오늘. 더 가파르게 나가야 되는데 전체 종목이 다 같이 강세를 띄다 보니까 적게 나간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7%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5월부터 갖고 온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다 보니까 또 정중앙 선생님께서 12.59% 그리고 3% 밀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우리가 이제 설정을 잡았다면 그 이상의 범위를 또 잡으셔야죠. 그렇게 해서 6월 이렇게 요 PPT도 한번 주세요. 그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어찌됐건 이 종목 검색기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다가도 그 요걸 한번 넣어주세요. 종목 검색기 명단 보니까 넣어주셨던 것 같은데 예? 검색기 명단도 여기다 넣어주세요. 그래서 지금 종목 검색기를 PC 버전을 받기 위해서 강연에
오시는 분들 기준이 17분 신청하셨단 말이에요. 8월 5일 강연인데 이미 벌써 강연에 신청자 명단이 17분이세요. 자리가 없어요. 30분 이상 들어오시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차분차분하게 대처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성화 혜택, 성화 혜택, 성화 혜택 편입 기준인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못 잡고 계신 분들 문자부터 일단 발송하고 나머지 한번 기준 잡아놓읍시다. 지금 뭐 깊이 있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지금 그저께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예 막 눌러놓고 과열 지정을 안 받기 위해서요 그런 것인지 계속 눌러놓고 있어요. 눌러놓고 밑에서 잡고 밑에서 잡고 밑에서 잡고 밑에서 잡고 밑에서 잡고 일단 매수사인을 냅니다. 매수사인을 낼 테니까 당연히 저기서 더 미끄러지면은 추가 편입 단행할 수 있을 만큼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고 우리가 이거 지금 11,000원대, 12,000원대, 13,000원대 계속 들어간 종목이에요. 7월 6일부터입니다. 뭐 오랜 기간을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편입 설정 잡으시고 변동성 매매는 벌써 한미반도체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셀트리온 제약 한미반도체가 이미 벌써 여러분들께 다 포착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어제 기준에 ISC가 포착이 된 거고 그래서 저 검색기를 통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설정한 이후에 수익 범위의 극대화를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설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일대 다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MTS 다운받고 사용하시는 방법 HTS 조금 전에 HTS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거는 차트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서 진입 신호가 나오고 어디서 탈퇴 재진입 신호가 나왔는지 그러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진입 신호가 나왔고 탈퇴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문자세는 안 드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진입하고 탈퇴 신호 나올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일단 잡으시고 공식적으로는 지금 9시 반이니까 이제 드릴 거예요. 고점 대비 이게 벌써 3%나 밀린 겁니다. 그래 절반 정리하고 절반은 5%까지도 열어놓을 거고 혹은 2%, 4%로 기준 잡는다 했죠. 그래 재편입의 기준은 주가가 재진입이라고 나와도 지금 18%란 말이에요. 우리는 안 들어가요. 그럼 오늘은 쉬는 거야. 얘가 상한가를 가도 안 들어가 공식적으로는. 뭐 비공식적으로 따라 붙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기준에서 좀 설정을 놓고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명 범위를 전략적인 부분은 온라인상에서 추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HTS 보여드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HTS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MTS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그리고 HTS 자체는 제가 이걸 드리질 않아요. MTS는 아무 때나 드리는데 HTS는 4월 1일 날 강연에 한번 드렸고 그리고 이번이 이제 네 달 만에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면 HTS 버전은 한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한번 드리면 평생을 무료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래서 한번 받으실 때 조건을 맞춰주셔야 드릴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강연에만 오신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강연에 오시면 드리는데 주 거래 계좌를 이제 옮겨주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생 쓰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 쓰시는 기준을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략 부분에 대한 활용 범위도 같이 놓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 부분에 매도 전략 부분에 내가 지금 바빠서 매도를 못 넣어놓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기준들 그럼 그 전략 부분에 매도를 설정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준점 잡아서 이제 대처하실 수 있는 걸로. 자 오늘 지금 한미반도체 계속 그 무료방에 올리고 있잖아요. 한미반도체 올리시고 두 번째 포스코 DX 올리시고 그리고 루닛 올리세요. 루닛도 지금 한미반도체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루닛 매매 사인이 미처 못 나갔는데 루닛도 개별 매매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설정 잡아드릴 테니까 다만 이제 검색기에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지금 이제 차익 실현 기준 설정하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제약 쪽의 변동성이 지금 벌써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죠. 그 기준. 그래서 7월 3일부터 해서 지금 종목 검색기에 뜨는 종목분들이
뭐 소형주 1조 미만의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들어서도 루닉 같은 종목군들 16만 원에서부터 19만 원또 20만 원 지금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엔비디아의 강세에 루닛이나 이수페타시스가 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맥락에 그런 기준점들 다 놓고 보시고 나도 검색해서 이런 종목군들 금양,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양에 대한 차익 실현이었죠. 그 금양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도 그런 것을 다 기준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원고 작업하시는 분께 오면 꼭 전달하세요.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오늘 것까지 이렇게 개별 종목군들 어제 뭐 화요일 거, 수요일 거를 해놨고 화요일 거만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화요일 거에 포스코 DX와 그리고 금양의 전량 차익 실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 보여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략 부분이라서 매도 부분. 이렇게. 매도 부분의 기준에 이렇게 돼 있죠. 검색기에는 이렇게 매도 설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탈퇴 신호를 빼게 되면은 진입 신호하고 탈퇴 신호에 이 밑에 거는 이제 샘플용입니다. 이걸로 이렇게 많은 종목으로 우리가 대처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해서 탈퇴 신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탈퇴 신호 나온 종목군들이 어느 식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진입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진입의 기준에서도 언제 어느 시점에 들어갔는지가 확인이 돼야만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일단 셀트리온 제약 쪽의 변동성도 고점에서 좀 미끄러졌나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헬스케어 쪽의 기준이 어찌됐든 검색계에서 사라졌어요. 그럼 셀트리온 제약하고 헬스케어 보시면 제약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쪽에 이제 탈퇴 종목 제외 쪽에는 이제 신동 가격대 그 기준점이 안 보이는데 저쪽에 만약에 다시 뜨게 되면 거기서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10시 거 버전에서 셀트리온 제약 미리 좀 떠놓으셔야 돼요. 떠놓으시고 매수 신호는 여기 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이때 8만 2천 원, 3천 원에 진입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탈퇴 나오죠. 탈퇴 신호까지 이렇게 해서 전부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진입, 재진입 신호까지 다 나오고 탈퇴 신호까지 다 나오고 그러니까 대처하시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셀트리온 제는 10시 거에서 탈퇴하고 진입 신호까지 캡처해서 주세요. 지금 이것도 제가 지금 캡처를 제가 해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화살표만 여기다 덧입혀서 얼마에 포착이 돼서 편입이 됐는지 가격 상승률만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야간에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보도 자료 올려주신 화면 캡처하고 그리고 원문 링크 잡아가지고 함께 뿌려주시고 셀트리온 제약도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왔다. 등락률 범위는 저 저점하고 고점 확인해서 잡아주세요. 등락률 범위는. 그리고 말씀드리면 대답 좀 바로바로 해주시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쓰여서 그래요. 급등루피님이 지금 셀트리온 제약 진입하고 해주셨는데 탈퇴 신호까지 같이 제가 이제 올려드릴 테니까 기준 잡아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은 일단은 뭐 현재 기준에서 차분차분하게만 대처하면 뭐 오늘 그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 수급 범위 보고 개인 선호 창구에서의 수급 범위 보고 그렇게 대처하면 되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 종목 검색기 PC 버전 진입 신호 띵동 또 탈퇴 신호 띵동 나올 때 매매를 하실 수 있고 미리 자동 매매 기준 잡으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실 수 있고. 됐죠? 자,
다시 홈페이지 보여드립니다. 빠르게 오셔서 이번 강의는 1대 다수가 아니라 강사가 3명에서 4명이에요. 3명에서 4명입니다. 강사가. 그렇게 해서 함께 하나씩 맞춤 서비스로 가는 걸로 기준 잡아드리겠습니다.